할 거는 이제 대회에서도 꽤 자주 나오고 탑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솔랭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미드 그라가스입니다.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수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무난하게 중후반에 갈 수 있고 빠른 라인 클리어, 또 CC적인 부분에도 기절에다가 넉백 두 개나 들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라인전 부분에서 근접 챔피언이지만 유지력이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 상대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아이템인 연급 대천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근접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방해 한번 할게요. 지금 미니언 안 놓치는 선에서 살짝. 아 까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미니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경험치 손해가 없이 견제 좀 성공할 뻔했죠. 그라가스 Q는 생각보다 피하기가 좀 쉬운 스킬이다 보니까 너무 대놓고 쓰려고 하기보다는 싸움을 하는 게 좋아요. 아 또 잘 피한다. 맞긴 했는데 정글 오니까 한번 딱 이제 암모빙 해주고, 웬만하면은 스킬은 패시브가 있을 때만 좀 쓰는 느낌으로 아니면 마순팔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계속 갉아먹어줘요. 요거는 이제 웨이브 쌓아서 푸시해줍시다. 선 3렙이니까 암모빙해서 딜교환 W 먹고 EQ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딜교환이죠. 리신이 바로 왔네. 살짝만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정글로 한 번씩 이제 턴 빼주는 거지. 생존기도 굉장히 좋아. 어, 잠깐만. 바로 가줍시다. 아, 잠깐만. 에이, 잡고 죽어야겠다. 요거는 카시가 3렙에 원래 W 잘 안 찍는데 저 친구 찍어가지고 살짝 당황했네. 그리고 이 플래시로 이렇게 딜교환 해주기. 웬만하면 콤보는 W를 마시고 EQ 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2평 Q. 원래 그게 딱 기본이긴 합니다. 그래도 라인이니까 괜찮죠? 상대방 노플이니까 프리징 해주고. 이거 되냐? 안 될 것 같은데? 카시가 좀 사리고 있어서 갱각이 안 나왔죠? 다행히 요 정도만 해도 이득 볼 수 있고. 전 계속 CS 이득 봐줍시다. 상대가 푸시하고 가려면 Q로 이제 라인 클리어 빨리 해주고. 이 스킬 쓰면 더 빨라요. 상대가 나 견제하려고 할 때 Q로 이제 계속 이제 압박해주기. 이렇게 딜교환하고 저는 이제 패시브로 라인 유지력 계속 늘리는 거죠. 웬만하면 체력 채울 땐 W로 써주고 딜교환 당할 때도 W 써주기. 지금 보면 카시가 마나가 많이 달았죠. 저는 거의 풀피 상태고 그래가지고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라가스가 상대 정비할 것 같으니까 프리징 해주고. 뭐야 이거는. 피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죽진 않죠. 들게 단단합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탑에서 썼던 챔이라 정글이랑. 누누 또 온다고 하니까 살짝 연기해주고. 어이구야 너무 많이 못 쳤는데? 그래서 요거는 2대1 저희가 이기죠. 스킬 진짜 땅바닥에 다 버렸는데 원래 약간 카시가 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카시도 리신이 오니까 암모빙해서 스킬이 많이 튼났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어그로가 먼저 먹었으니까 죽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그로 핑퐁하기 좋은 거예요. 상대 전령 치니까 라인 밀려있는데 얘가 좀 세게 하죠. 그럼 최대한 이렇게 맞아주면서 팀원들 기다려주기. 이런 식으로 CC가 끝나는 타이밍에 또 이제 이 스킬 해서 CC 세게 더 이제 오랫동안 해주기. 그래서 엄청 튼튼해요. 생존기도 좋고 체력도 좋고 W의 데미지 감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탱커처럼 맞아주면서 어그로 빼는 플레이, 요게 가장 좋은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글러는 안 죽는 선에서 피 빼놓으면 좋아요. 이거 뭐하냐? 이런 식으로 피 빼주기. 뭐야 잠수하냐? 어? 자, 스킬콜 돌리면서 천천히. 살짝 빨릴 뻔했는데 지금 누누도 단단하다 보니까 상대도 웬만하면 좀 물기 힘들어 보이죠? 카즈랑 리신이 대놓고 갔는데 설마 죽냐? 아 이거는 누누가 좀 많이 아니라겠다. 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좀만 더 들어오면은 오우씨
이놈 보소. 좀만 더 들어오면은 이제 타워 다이브 강제로 시킬라 했는데 저 친구도 그거 하고 잘 뺐네. 에너지를 계속 유지력 믿고 괴롭혀 주는 거지 상대방. 턴 빼주면서 정비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싸움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첼 타줍시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고. 그리고 미드 아까 플래시 없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팀 CC 걸렸다. 그러면 궁극기를 토스해주기. 요게 좀 까다로워요. 아군이 CC를 걸었을 때 그라가스가 빼오는 요 플레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플레이라서 의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 관리하고 지금 여기 좀 싸움 날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무빙 해줘요. 여기서 비전 한 번만 빼게 하고 나이스. 워타임 요런 식으로 EQ로 이제 슬로우를 먹이면 상대가 이동기가 빠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를 던지러 가는 거지. 무조건 ER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미도 그냥 살짝만 괴롭혀주고 상대 텔스면 그냥 빠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궁극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킬이긴 하지만 그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만들기가 좋아. 그리고 바텀 관리하고 또 시야 안 들킨 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대방 시야 안 보이게 기다렸다가 비전 빠졌지? 그럼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재렬 전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설계하는 거죠. 와도 없는데 체크해가지고 뺑 돌아가서 아군이 걸었을 때 이재가 비전 썼다. 그때 바로 공격기 이용해서 시야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장면이죠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카시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W 먹고 이렇게 들이대주는 거야. 그래서 카시 플래시 갖고 있었는데 뭐 됐죠 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사 탱커처럼 들이밀어주는 거지. 딱 맞으려고 할 때 무조건 W를 마셔야 돼요. 데미지 감소가 있어서 요거만 밀고 빼자. 깔꼼. 그리고 위에 싸움 나니까 바로 텔타주고 눈치 한번 봅시다. 해마인데 바로 이제 이플 받고 위험하니까 한번 빼고. 오 잠깐만 풀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들어가주고. 지금 보면 엄청 안 죽지? 그리고 데미지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탱킹 능력에 비해서. 이래서 그라가스가 후반을 가도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좋다. 그리고 바텀 관리하다가 지금 뒤틀각이 좀 맛있잖아? 바로 핑 찍고 해봐요. 안 보인 데서 EQ 먼저. 어? 이긴 것 같은데? 그래서 앞라인 계속 이제 포커싱 스킬 좀 기다렸다가 둘 다 끝날 때 그치고 써주고 좀 맞아주고 W 쓰고 맞아주고 이제 비전 줄 때 2. 지금 보면은 엄청 빡세게 물렸는데 살았죠? 그리고 스킬풀이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스킬풀 계속 돌리면서 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판 좀 빨리 끝나가지고 두 번째 판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판은 이제 빅토르죠. 빅토르는 카시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 카시가 좀 시간 지났을 때 너무 데미지가 DPS가 높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오히려 얘가 좀 나은데? 이제 1레벨 그냥 천천히 어차피 견제 세게 못하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CS 먹어줘요. 패시브 있을 때 Q 써가지고 견제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지금 보면 Q 한 대로 데미지가 거의 딜교가 비슷하게 됐죠? 계속 이제 나는 패시브 돌리면서 상대방 만화 빼고 여차하면 이렇게 Q를 맞춰서 딜교환해서 상대 체력도 빼고 유지력 싸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상대랑 나랑 비었을 때 웬만하면 패시브는 W로 돌려주기. 정글 올라온다니까 살짝 빼줍시다. 이거만 먹고. 어 이게 맞아? 어 캐릭터가 너무 커. 아 근데 이리심이 좀 침착하게 잘 썼네. 요건 살짝 제가 아니라게 했죠. 그래도 복귀텔 쓰니까 텔 타면 딱히 손해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빅토르가 텔이 없는 상태로 지금 라인을 깔끔하게 못 밀었잖아. 제가 그래도 상태 별로 안 좋으니까 프리징 할게. 이런 거
딜간 살짝 해주고. 어차피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딜간 억지로라도 계속 하는 거야. 아, 잘 피하네. 그래도 어차피 저는 마나랑 체력 있어서 계속 피채우면 되고, 상대는 체력 없으니까, 마나가 없으니까 이제 견제도 세게 하기 힘들죠. 그리고 팀원도 오니까 암모빙 살짝 여기까지. 유차 뺐죠? 그리고 지금은 워낙 비기비기도 하고 미드 양념 시야 좋잖아요? 서포터 위치도 바텀에 있기 때문에 CS 살짝 태우려고 해봅시다. 조금만. 그리고 저기 앞에 싸움 나니까 바로 빼가주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오, 나이스. 천천히 앞라인 계속 해주고 W로 이제 한 번쯤 맞아줄거. 요거는 EQ에서 풀 빼봅시다. 이런 식으로 1을 맞추면 좋겠지만 못 맞춰도 Q를 이제 뜰로 걸면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 배분해주기. 이제 연원이 뜨면은 빅토리오가 저한테 견제를 했죠? 그럼 나는 저 레이저 데미지를 패시브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좀 기다렸다가 W 싹 먹어주고 그럼 이제 Q를 이렇게 써주고 이러면 피가 거의 계속 안 달지? 유지력 싸움으로 계속 가는 거야, 상대랑 나랑. 그리고 상대가 라인 푸시를 했다. 그럼 빨리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Q를 미리 깔아두고 이런 식으로 스킬 배분해줍시다. 그리고 정비하고 복귀탈 쓰는데 지금 싸움 열렸거든요? 바로 가줘요. 이런 식으로 이프랄 깔끔하죠? 이거는 너무 욕심 아닐까? 아 모르겠다. 이거 자크 와봐.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리브 넣어서. 어? 어 잠깐만 망했는데? 아 이건 살짝 욕심이긴 했다. 대처도 별로였고 턴 너무 오래 쓰기도 했고 스킬 별로 못 써가지고 좀 망했죠? 타워 이용해서 딜간 한번 살짝. 되게 안 들어갔네. 이제는 연거비 떴다. 아 연거비래. 카탈이 떠면 진짜 안 죽어. 거의 무한 동력이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맞더라도 딜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 정리 못하게 계속 이제 큐스킬 라인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죽을 일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딜간 계속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안 죽는 선에서 맞아주고 나는 이제 계속 스킬 또 돌리면서 피 채우는 거지. 지금 보면 30초밖에 안 지났는데 피가 말도 안 되죠? 궁극기 한번 쓰고. 아 내 Q 이상하게 썼다. 어 너 또 뭐니? 미신 같은 애들 날라오면 1호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은 계속 아껴줍시다. 오 살벌하다. 지금 보면 빅토르가 유지력 좀 정비턴 잡고 싶어가지고 아군을 좀 많이 썼죠? 그래도 잘 드립을 했고 좀 아쉽긴 하다. 지금 보면은 서로 피 상태가 말도 안 되잖아. 분명 서로 딸 피였는데 이게 진짜 이 그라가스 유지력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기야. 아 근데 궁극기가 리안델터 좀 아프네. 유차 켰네? 도망가기. 아 너는 병 넘던가. 상대한 입장에는 이제 리안이 떠가지고 데미지가 좀 바뀌긴 하거든요. 내가 좀 말렸다 보니까 연겁이 제대로 안 떠서 그래도 뚫기가 굉장히 힘들. 내가 유리하면 세게 할 수 있는데 불리할 때는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기 좋다. 이거 쓰레쉬 오는데 자야도 오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 연기할게요. W 먹고 E 쓰고 공기로 토스. 그리고 아펠한테 일부러 좀 이제 스킬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한번 써주고 다시 스킬 쿨 기다리면서 들어오면 이제 반응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카이팅 하는 거지. 바톤 관리하고 렌즈로 이렇게 시야 체크하면서 미드 살짝 볼게요. 각 괜찮은데?
살짝 걸리네. 슬골 돌리면서 앞라인 천천히 이런 식으로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그래서 이니시도 과감하게 딱 걸어주죠. 까비 여기까지. 지금도 전령 박치기하게 살짝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 빼주고 정비. 위드타워 지금 팀원들 걸러가니까 가줍시다. 까비. 어? 물리나? 아, 8. 어. 들어오는 거한테 스킬 됐어. 좋고. 보면 드럽게 단단하죠? 그런 식으로 앞에 나가서 일부러 좀 물려주고 팀원들 딜각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팀원들 돌아오니까 파워 맞아주고 기다렸다가 EQ. 깔끔하죠? 드래곤 한타 전에도 정글로 마크 해주면 좋아요. W 하고 계속 리신 압박해줍시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EQ 평. 우리 땡중 된다, 땡중.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호응 딱 세게 해주고. ER 풀. 아니면 EFR.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밀당하다가 팀원들 확실하게 세게 되면은 이제 호응하는 거지. 그리고 또 리본 들어오면 그냥 리본한테 EQ 쓰면은 되고. 상대방 뭐 하네? 공격했을 때. 아비. 네, 이런 식으로 든든한 앞라인 세워주면서 팀원들 딜각을 만들어주고 라인전도 좋고 중후반 한타도 좋고 미드 그라가 쓰였습니다.